보마. 다음은 메리츠화재예요. 메리츠화재의 상품 어떤 내용으로 큰 장점이 있는지 저 보호망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계 웰컴 메리츠화재 어떻게 바뀌는지 저 보호망과 팩트키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라이브 한지 37분 20초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메리츠 하나 한화 요런 6개만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내일 2부죠. 나머지 6개 회사 총 12개 회사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2023년 3월달 일단은 18대 산적특례 진단비 그리고 생선보 업계 유일하게 다섯 번 주는 또또함. 이거는 뭐 여태까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타사보다 34% 싼 메리츠. 운전자보 진짜 저렴하더라고요. 메리츠가. 간편, 인수, 보장도 업계 최고입니다. 자, 일단은 최고로 돌아온 메리츠예요. 보장이 좋으니까. 18대 산적특례죠. 메리츠는 18대 산적특례 되고요. 타사는 2대밖에 안 되죠. 내열과 허혈성. 특히 또또함 다섯 번 주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운전자도 변호사 선임비용 정식 재판시에도 7,000만원 타사는 5,000만원 가격이 싸니까 일단은 디사에 비해서 일단은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고 운전자도 저렴하고 암보험도 매우 매우 저렴하더라. 단독이에요. 18대 일단은 산적특례 진단비가 타사는 내열과 허혈성만 있는데 이 18대가 모두 다 산적특례 진단비가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암도 있고 유사암, 양성 뇌종양, 뇌, 심장, 치매, 화상, 외상, 난치성, 결핵, 휘기질환 그리고 다섯 번 주는 암 산적특례도 탑재가 되었고요. 타산은 아예 보장이 안 되지만 3월 7일부터는 16% 할증이 돼서 고고당 산적특례 무할증 마지막 기회예요. 3월 6일까지는요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어도요 산정특례가 일단 무할증 보험료 인상 없이 28,000원 표준형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3월 7일부터는 16% 할증이 된 그래서 다시 원상복귀 33,200원으로 보험료가 인상이 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다들 아시겠지만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면 표준체 당뇨만 있어도 돼요. 근데 고혈압, 고지혈, 당뇨 같이 있으면 가입이 안 된다는 거. 이거 매우 헷갈릴 수 있겠지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올커버 18대 산적특례 진단비예요. 산적특례 좀 전에 설명드렸어요. 국가에서 90%에서 95% 나머지는 본인 부담금. 근데 매치 같은 경우는 일단은 100% 암이나 유사암 그리고 보면 양성 뇌종양 이 모든 게 18가지가 산적특례 진단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타사 같은 경우는 뇌혈관, 심혈관, DB 같은 경우는 이 나머지만 되잖아요. 근데 암까지 같이 보장이 되는 건 메리츠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18대 산적특례 진단비가 암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18가지가 산적특례 진단비가 메리츠에서 탑재가 됐다는 거죠. 매치에서 가능한 암 산적특례 다섯 번 주죠. 네, 소소 15대, 10대, 그 다음에 4대, 유사암도 2000까지, 갑기 영재, 양성 뇌종양 500만원, 타사는 다 보장이 안 돼요. 그리고 암 산적특례도 소외감, 소화기암 15대, 10대, 4대, 유사암, 양성 뇌종양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소화기암 걸렸어요. 삭제되고 나중에 소화기감 10대 고해가 계속 무한반복으로 5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타사는 최초 1회로 끝나지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올커버 18대 산적특례 매년 받는 2대 질환 산적특례 그래서 폭넓은 뇌혈과 허혈성으로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뇌 산적특례 심장 산적특례 약물 가벼운 시술도 산적특례에서 보장이 되고요. 매년 보장 그리고 타사 같은 경우는 뇌질환, 심장질환만 있으면 최초 1회로 받고 끝나지만 산적특례는 사골 곰탕 우려먹듯이 매번 매번 진단받으면 연간 1회로 계속 무한반복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험료 봐보세요. 매우 착하죠? 보험료가 얼마 안 합니다. 18대 산적특례, 선적성 Q코드, S코드, 양성 뇌종양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Q코드나 아니면은 상해코드, 산적특례 모두 다 가능하다. 이게 큰 장점이 있고요. 사례로 보는 메리츠 산적특례 Q코드 심신 중격결손 이런 걸로 인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잠깐만 이거 뭐야 이게. 예. 자. 그래서 태아보험 가입할 때는 보험료가 부담되는데 출생 위험 100만 원 가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출세 후에 심실 중격 결소, 심장 구멍 난 거, 이걸 위해서 수술 받았는데 100만 원 보장 받았어요. 메리츠 했으면 산정승에 가입했으면 중증 심장질환, 연간 1회로 매번 2,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상해 S코드도 두 개 내 손상도 2,000만 원까지 받고 삭제가 되는 게 아니고 매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산정특 내 디스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류마티스성 다발 근통이에요. 요런 것도 5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만성질환 당뇨로 인한 수술도 협심증 스탠드 삽입술도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2,000만 원 한도 내외로. 그래서 올커버 산정특 내 인체도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쑥 하고 넘어갈게요. 자, 특별한 보장 가격 인수 최고로 돌아온 또또함이죠. 암은 최대 5번까지 통화 암 진단비 수술할수록 체증형 어깨 최대 보장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이 또또함 다들 아시겠지만 보험료는 저렴하고 또 5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암 수술하면 꽤도 체증형으로 5번까지 최대 체증형으로 보장이 올라간다는 거 이게 매우 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 당뇨 질환자도 무활증으로 보장은 받을 수가 있고 소화기암, 소외감도 골라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 걸려도 또 받는 암보험이에요. 한번 받는 암시대는 끝났어요. 어깨 최저가 5번까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보험료도 저렴하고 5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타산은 한 번만 받고 끝난다는 거죠. 끝난다는 거. 네. 그 통화 암보험 2억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보험료도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또 걸려도 또 받는 암보험이에요. 침묵의 살인자, 간암 70%는 간색전술로 반복치료, 반복수술엔 암수술비가 체증형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처음에는 수술했을 때 1500, 그 다음에 1800, 2200, 4000, 2600, 그 다음에 3000 이렇게 계속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타산은 계속 1000만원이지만 여기는 계속 체증형돼서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수술했을 때 많이 받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한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에이사님, 롯데의 보험료가 저렴한데 보험금 잘 나오나요? 요즘에 보험금 잘 나옵니다. 자, 뭘 본다냐? 관상동맥 조영수 스탠드 합의술 안 하면 비관혈 수술비 받을 수 있나요? 맞습니다. 비관혈에서도 받을 수가 있죠. 네. 이거는 넘어갈게요. 보험료가 저렴한 거 매치 알고 있고요. 아직 저렴하긴 하지만 연기 조건이나 여러기 때문에 썩 그렇게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진 않아요. 운전자 보험이나 암보험만 좀 더 저렴하다. 네. 그래서 355도 업계에서 가장 저렴하다는 거. 네. 290마리 뭐 비교해드렸는데 내열과 허혈성 입원일당 요즘에 가입 안 하죠. 입원일당은 내열과 허혈성 수술비도 가장 저렴하다. 다 똑같은 예외질환 매치 진짜 다릅니다. 담보 제한 없이 진짜 간편하게 전 담보가 인수가 가능해요. 특히 갑상선 결절, 백내장, 어깨벽면, 티눈 다 전담보 인수가 가능하다. 타산은 뭐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부담보나 할증으로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담낭염, 자궁 양성 종양, 갑상선, 부비동염, 편도염 이런 것도 한 달만 지나면 가입이 가능하다. 네. 조기 발병률이 높은 감액 기간 필수예요. 355 간편보험으로 6개월 내 진단을 받았으면 암진단비, 표적항암 이런 거 다 넣으셔도 매우 큰 금액으로 100%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355 간편 후에도 90일 내 진단 받았어도 100% 보장, 50% 보장은 되고요. 하지만 타산은 5%, 10%밖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매치만의 큰 장점이다. 355 간편보험도 90일 내 진단 받았으면 매치는 200만 원, 타산은 5%밖에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간편보험 355 부담스러운 비급여까지 준비하세요. 특히 표적이나 암수술비까지 간암, 뇌암, 전립선암, 자궁암 이 모든 게 진단비와 수술비로서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묵님 부담보 없이 회사가 하나 말고 없나요? 20년 용종제거 했는데요. 용종제거 했으면 부담보는 다 있습니다. 부담보 없는 데는 없어요. 네, 유병자 보험은 부담보가 없겠네요. 하나도 부담보가 없죠. 왜냐? 3개월만 지나면 5년 이내 입원 수술 없으니까요. 5년 이내 6대 진단만 보겠죠. 하나 업그레이드 보험. 그래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 타사보다 34% 싼 최고의 운전자 보험.
변호사 정시 재판 시 7천만원. 하지만 롯데나 DB도 7천만원 나왔죠. 변호사 선임 비용 7천만원. 14 중과 시 1000만원. 타사도 거의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6주 미만 시에 1700만원. 이게 큰 장점이네요. 타사는 1000만원이나 12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비용담보 누구나 타사보다 34% 싸게. 그래서 보험료가 많이 할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매주 운전자 보험으로 일단은 변호사 선임 비용 7000만원. 타사도 거의 다 되니까 급수별 관계없이 70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경찰 조사 시에도 7000만원 한도 내외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게 한번 체크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매주 운전자 보험이 34% 저렴해졌기 때문에 스타벅스 커피 한 잔값 5000원이면 20년이면 279잔 125만원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45세 여성 기준으로는 142잔. 네, 그래서 운전자 보험 여기다 상해 담보까지 넣으면 보험료는 저렴하고 보장 내용은 업업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